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벌써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통합과학이다 프리와 프로과 완강이 다 됐고, 우리는 완자통합과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뭐 누구를 위해, 누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필요로 하겠다 싶으면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죠. 표지 이쁘네요. 넘어갑시다. 자, 수강 대상입니다. 이 수업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이 된 것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부교재로 완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죠. 물론 학교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겠지만, 이 시간의 여건상 제약이 많기 때문에 뭐 전문항을 해설해 주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의 재량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뭐100 중에서 70, 80을 알았는데 100, 150더 알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는 짧은 개념 정리. 이 짧은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짧은 개념 정리와 함께 문풀을 원하는 학생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프리와 프로를 만약에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 강좌들은 개념이 9예요, 9. 그리고 문풀이 한1 정도 되죠.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이 선택 과목 들어가셔도 원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다 개념이 전부거든,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드릴 거다. 개념 부분이 좀 짧을 겁니다. 통합과학의 만점, 기쁨을 누리고 싶은 학생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넘어가 보죠. 강좌 특징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프리보다는 조금 어렵고요. 프로보다는 많이 쉽습니다. 되겠죠? 왜냐면 프로 강좌라는 기획 의도 자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뭐 물론 모든 학생들을 다 내가 뭐 케어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학생들 모두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설정된 강의이다 보니까 강의량도 좀 많고요. 배우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프로보다는 많이 쉬워요. 그리고 프리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본적인 거, 혹은 뭐 완전히 심화된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딱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까지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짧은 개념 강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개념을 완전히 깊게 파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두 번째는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2월에 완강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완자를 이제 1년치를 촬영을 미리 다 해야 되니까 12월, 지금이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만약에 2월 달까지 완강을 하게 되면 2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1년치를 촬영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 학기, 뭐 혹은 뭐한 분기 이렇게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그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1월 초면 다 촬영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1월 초 정도면 원하는 범위에 있는 강좌들은 다 촬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과 문제 풀이의 비율이 4대 6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배웠던 프리 프로 9대 1, 8대 2 이렇게 된다. 맞지? 하지만 여기는 4대 6이고요. 문제풀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강좌가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풀을 따로 촬영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니 프리프로에서 나 개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 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되지. 그거 왜 듣냐? 어차피 똑같은 얘기 또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 부분 안 들으셔도 돼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문풀만 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교재 구입하고, 만약에 패스를 끊었다면 편하게 클릭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편의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촬영해 드릴 테니까 문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구성입니다.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구성한 건 아니고요. 완전 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이 개념 설명 합니다. 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만큼 디테일하고 딥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배우는 핵심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동호 반복이네요. 핵심 내용들 위주로 다뤄드리고 이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교과의 경계 부분, 경계 부분이라 하면 이게 과연 이 원과목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통합과학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 안 다룹니다. 뭐 가령 프로에서 다뤘던 산화수를 통해서 산화원원 반응 구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런 것들 절대 안 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료 분석입니다. 제가 완자 강의 촬영을 이제 예정을 앞두고 이제 PDF를 받아 봐요. 그래서 그 교재 연구를 하면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앞에 있는 개념소도 워낙에 이제 출중한 교재는 맞지만 이 자료 분석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분석 부분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오는 핵심 예제들 그리고 빈출 자료들 전부 다 꼼꼼하게 해설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완자 책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을 제시하겠지만 저만의 다양한 시각들과 접근 방식들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부분에서 뭐 역학적 시스템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뭐 상대 속도 뭐 혹은 평균 속도 이런 것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런 다양한 연습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도 다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내신 만점 문제입니다. 얘는 쉬운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쉬운 거, 기본 문제, 어려운 거, 고난도 문제 이렇게 있으면 얘는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양은 많고요. 난이도는 평범해요. 그래서 전 항목 해설을 원칙으로 할 거고 다 해드릴 겁니다. 꼼꼼하게 해드리는데 다만 비교적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빠르게 처리한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냥 날로 먹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시면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캐스트 11월 이번에 학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문제 푸는데 2시간이 넘게 촬영을 했거든요. 2시간 가까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이 사람은 문제를 하나 풀 때 보기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처리하고 가요. 그래서 그 보기 하나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개념들, 예외들,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틀릴 거야 라는 것들 다 제시하거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문제 풀이보다는 자세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실력업 문제. 여기는 어려운 문항들이 있는데 문항 수는 적고요. 난이도는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해설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기 하나하나 다 따져 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변형 보기들 그리고 추가 보기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면 맨날 리을 해가지고 쓰고 미음 해가지고 쓴단 말이야. 그게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해가는 과정이거든. 그게 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의 문제에서 요거 기역 니은 디귿만 얻어가지 마시고 리을 미음 비읍 디귿 다 얻어가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얘네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지? 중단원 문제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고요. 중단원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고난도 문제의 난이도는 꽤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까 같이 전문항 해설해 드릴 거고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당연히 변형 보기 이 보기에 어떠한 것들이 함정이 깔려 있는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들 다 알려드릴 겁니다. 개념을 통해 문제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는 게 모든 과학 공부의 기본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개념이 되면 문제가 풀리고요. 그 개념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띠게 되니까 개념 따로, 문제 따로 하지 마시고요. 개념과 문제를 하나로 보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완자에 대한 수강 이 강의 계획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Q&A 게시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선생님, 이 커리큘럼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강사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 내일 인강 촬영 날이네? 오늘 커리큘럼이나 짜볼까? 하고 짜지 않아. 이 커리큘럼 짜는데도 뭐 짧게 보면 3년, 길게 보면 한 4, 5년 걸렸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만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죠? 근데 이제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야. 저는 이제 일반화된 보통 이제 정규분포로 따지면 가장 두꺼운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커리큘럼일 테니까
그러면 이 특이한 경우까지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통합과학의 마스터가 되고 싶어. 그냥 상위 1등급이 아니야. 1등급이 아니고 그냥 상위 1% 만점, 무조건 최고가 되고 싶어. 전교 1등.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아주 훌륭한 학생들은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당연하게도 프리, 프로는 세트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걸 언제 다 듣고 있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세봤어. 다 이과잖아. 다 세봤어. 그래서 1단원 중간고사 대비 기준으로 9강 14강이야 23강이거든? 23강이면 여러분들 이 내신 준비할 때 3개월이라고 치면 듣고도 남아요. 한 강에 50분이잖아. 듣고도 남아. 시간 안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시간이, 노력이 부족한 거죠. 시간은 안 부족하다. 그래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셨으면 요거만 하세요. 되겠지? 요거만 하세요. 왜냐면 얘는 요거의 하위 호환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 드리는 거야.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 바로 가세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하시는데, 지금 실전에다 교재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11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반영해서 만드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얘네들은 기본 문항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기별로 따지면 얘가 160문항 정도고 40문항 정도 수록 예적입니다. 그럼 총 800문항이고 이제 시험 한번 준비할 때마다 200문항씩이야. 문제 수가 꽤 그래도 있죠. 그러면 이 기본 문항이라는 게 내 입장에서 기본 문항인데, 일반적인 시중 교재에 비하면 그렇게 기본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로 따지면 이제 중상에서 중상에서 상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난도는 여기서 말한 이 중단원 고난도랑은 차원이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있는 이 40문제는 정말 많이 어려울 거야. 그래서 힘들다 싶으면 그냥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통합과 마스터가 되고 싶다. 요거로 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사실 요거는 안 들어도 됩니다. 뭐 들으면 좋고, 얘는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 볼 거니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계획대로만 살고 이 뭐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그죠? 내가 눈 떠 보니, 정신 차려 보니, 부경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 풀커리 언제 타고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나에게 해당하는 선택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요거 하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개념과 문풀이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코어한 것들은 다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 듣고 만점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욕심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욕심이야. 그래서 요렇게 따라가시되, 내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좌 하나를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요거의 개념과 문풀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 들으셨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개념 스킵하셔도 돼요. 문제만 보세요. 되겠지? 그래서 문풀 강좌를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정말 공부를 잘했다, 과학을 특히나 잘했다, 흥미도 많고 나는 뭐 열심히 했다,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내가 기본이 됐다라는 것의 기준은 제 개인적인 95점. 그러니까 과학을 보면 항상 95점 이상이 나왔던 친구들은 뭐 굳이 풀이 안 들어도 됩니다. 바로 프로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학생들은 전부 다 프리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중간고사 때 남들과는 다른 통합과학의 마스터가 되셔서 꼭 시험지 휘날리시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프로와 프리 프로 끝난 시점에서 요즘 좀 즐겁습니다. 왜냐면은 뭐 캐스트에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Q&A에도 질문도 꽤 올라오고, 그리고 뭐 수강평도 좋게 남겨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완자통합과학도 여러분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강좌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